야야야야야. 진짜 많이 해요 뽀뽀를 저희가. 네. 어머. 아니. 아빠 진짜 행복하겠다. 야,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야. 어머. 오, 야야야야. 어, 저는 23년 차 중견 배우 김정화의 남편이고요. 유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틴 스타였다고. 정화 씨랑 결혼하고 나서 도둑놈부터 시작해서 김정화가 너 같은 엑스랑 결혼하냐, 너랑 결혼할 거면 내가 더 낫다 막 이런 거 이런데 그 심지어 미녀와 야수, 나 야수 쪽, 야수였구나 내가. 아니, 야수 쪽은 아닌데. 아니,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전혀. 저희 남편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 이제 막 뭐 진짜 미녀와 야수부터 해서 뭐 듣보잡, 듣보잡부터 해서. 아니, 근데 정화 씨가 너무, 미녀니까. 너무 뛰어나니까. 컴퓨터로 빚은 것처럼 너무 뛰어나니까 그런 거 같아. 뛰어나서. 심지어 미녀와 야수, 나 야수 쪽, 야수였구나 내가. 막 이런 거, 이런 그 댓글들을 우와, 제가 보면서. 왜 시원하니까 또 야수 어울려? 왜 저 CG 왜 이렇게 어울려? CG가 잘 했다. 아직도 가끔은 왜 나랑 결혼했지? 왜 나랑 결혼했는지 명확하게 좀 얘기 좀 해줘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어서 모든 일을 좀 잘 벌리는 스타일이에요. 일단 직업이 좀 많아요. 직업이 다섯 개나 되고. 네, 우선은 제일 오래 했던 게 CCM 가수 겸 작곡가, 싱어송라이터로 있었고요. 우와!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곡들 보세요. 아, 부끄럽네. 이제 참여한 음반들을 이제 저작물들을 어느 날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한 170곡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작권료가 이제 어쨌든 들어오는데 4집 때 저작권료 이렇게 막 들어올 땐 제가 아무 일 안 하고 저작권료로만 이제 좋은 차 부모님 예 사드리고 했었어요. 야. 그리고 성결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고요. 와. 제가 2017년부터 했으니까 7년 네, 된 것 같고요. 제가 연애할 당시에도 교원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석사를 세 개나 지금 딴 거예요? 와. 그리고 방송을 또 하고 있고요. 기독교 방송 네, 쪽에. 맞아요. 아, 저 이성민 씨랑 또 방송하시는구나. 네, 네. 방송 세 개면 너보다 많이 하지 않냐? 저 네 개요. 주식회사 알리스타 커피의 커피 사업. 아, 커피 사업을 하세요. 네. 어, 커피. 와. 7호점까지. 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공연 기획이 해외에서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공연 기획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아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그거 기획했었고 개그 콘서트 차사 배양주 투어를 5개. 그때 당시 결혼할 당시에는 자기 일에 있어서 너무 열정적인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고요. 그리고 내가 좀 존경하는 모습이어서 그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 결심을 하게 됐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어머! 어머! 종이라는 거리는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 어떡하지?
예, 처음은 작년 9월에 두통이 한 주 동안 없어지지 않았어갖고 아... 원래 제가 두통이 없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두통이 없어지지 않아서 조금 느낌이란 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력도 조금 안 좋아지고 그래서 종합검진을 좀 디테일하게 받았어요. 했는데 두 주 뒤에 결과가 리포트를 저희가 이제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한 며칠 만에 간호사분이 전화 주셔서 혹시 내일 올 수 있냐고. 야. 혹시 내일이요? 했더니 혼자라도 그냥 내일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뭐 방송 녹화하고 가는데 그 전화 번호가 보이는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안 좋은 거구나. 예상이 딱 됐는데 월요일 날 저희 둘이 같이 갔죠. 같이 갔는데 세포에서 뭐가 보이는데 안개꽃처럼 다발성으로 뭐가 보이는데 저등급 신경교정으로 보인다고. 심상치 않아서 좀 큰 병원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찰나에 정말 뭐 만감이 교차했었어요. 잠깐의 찰나였는데. 사실 그 검진센터에서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의심이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확률이 있어서 괜찮겠지라고 하고 이제 근처 대학병원을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소견이 나왔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내가 짐이 될 짐이란 표현 좀 그렇지만 그냥 제가 저 혼자 생각하기에는 그냥 너무 큰 짐이 되나? 애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정말 모르게 불 꺼놓고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모르게 정말 막 혼자 막 울었었거든요. 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 검진센터에서 이야기를 듣고 큰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그 지나온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늘 매일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선생님께서 90% 이상은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뭐 안 들린다거나 기억을 잃는다거나 움직이지 못한다거나 그럴 수 있고 50%는 사망할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정말 만약에 진짜 수술해야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부터 뭐 아이들은 내게는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지? 그리고 부모님께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 3개월의 시간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싶은데 좀 지옥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어서 그냥 매일 기도했어요. 뭐 종양 이어도 좋으니 수술만 안 하게 해달라고. 그날 아침에 갈 때 사실 되게 만발의 준비를 하고 갔거든요.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근데 도착해서 선생님 앉아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종양은 맞는데 수술은 당장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너무 행복해. 머릿속이 그냥 하얘질 정도로 진짜 다행이다. 그냥 다행이다 였었거든요. 너무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네요. 진짜. 수술을
아예 안 해도 된다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수술을 안 하게 된 것만으로도 저희는 이제 감사해서. 얘가 먼저 알았으니까 일로 와. 갖고 와. 아니 그냥 와. 야 이건 별로야? 심수진이 내 동생 이상해 팔아요? 응. 괜히 갔어. 얘 다른 애. 장난? 다른 애라고. 기분 참 좋다. 빨려라. 목소리 다 똑같아? 응. 어머. 어머. 아 너무 귀엽다. 참 좋다. 랄랄라. 굴. 어머 어머 어머. 첫째는 3학년인데요. 유화예요. 유은성, 김정화에서 한 자씩 땄어요. 그래서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진짜 너무 똑같다. 진짜 닮았어. 야, 근데 컨트롤 C, 컨트롤 V. 저희 유화는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림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좋아하고. 대박! 이야. 아 근데 예술적인 재능이 있나 봐요. 저 그림을 네, 네. 그림을 너무 좋아해요. 네, 네, 저희 유화가 그린 건데. 이야. 그리고 책을 많이 봐요. 거의 지금껏 유화는 한 1,000권 넘게 본 것 같아요. 진짜? 책도 좋아해요. 책 좋아하는 네. 몸을 이렇게 힘껏 그리면 햇볕은 조금 쬐 서 있어요. 아 귀여워. 네. 별. 저 애기 때고요. 옆에가 별이에요. 아, 엄마 닮았구나. 네. 그리고 둘째는 얼굴은 저의 애기 때랑 되게 닮았는데 뼛속까지 아빠의 식성과 체형과 그런 모든 것을 닮은 그냥 사랑둥이. 완전히 귀염둥이. 귀염둥이. 네. 그런데 가끔은 눈물이 나요. 응? 왜? 이제 봤어. 어디선가 꼴깍꼴깍 부적부적 바닥바닥 꼴깍꼴깍 더 빨리 더 빨리. 아 지금 얘 보고 이거 보고 잎사귀를 보고 얘기한 거구나. 응. 누굴까? 여기야 누굴까? 여기. 얘야? 얘 아니야? 얘야. 얘야. 야 엄마는 그래도 신기한 그게 그거. 어? 아 보셨어? 보셨다. 어? 아 보셨어? 보셨다. 아 보셨다. 아빠. 와 따라. 오. 오. 근데 대부분은 아이들은 안지만 그리고 아내는 이렇게 안기지는 않잖아요. 이거 혹시 약간 연출 아닙니까? 아니 결혼 10년 차인데 저렇게 퇴근할 때마다 저렇게 안긴다고? 근데 이게 연출이 아니라 진짜 애들한테 문소리 들리면 내가 먼저 가야지 막 하면 자기네들이 경쟁해. 더 내가 먼저 가야지 막 해요. 와 집 정리해놓은 거 봐. 애들 둘 키우는 집 키우고 진짜 깔끔하네요. 첫째가 그린 거예요, 이거? 너무 잘 그렸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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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구석구석 사진이 진짜 많다. 근데 사랑하는 게 너무 느껴져요, 이 사진이나 뭐 이런 거. 어머, 그림까지 있어. 다 같이 자요. 다 같이 자요. 같이 자요. 네. 아직도 다 같이 자요? 네. 초3까지는 같이 자는 경우가 있긴. 아우, 귀여워. 방이 있어요. 방이 있는데도 같이 자요. 네. 책이 많네요. 그러니까. 행복 사람 똑똑집이네. 감사합니다. 뭐였어, 이거 오늘? 아까 영어. 영어? 할만해? 재밌다. 진짜? 엄마 그래도 해줘. 응. 야야야야야. 응? 진짜 많이 해요 뽀뽀를 저희가. 네. 어머. 아니. 아빠 진짜 행복하겠다. 야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야. 내가 먼저 하고 싶어 했어. 아니야 내가 먼저 할까 이제 시작. 어머 줄 서 있어 뽀뽀하려고. 어, 웬일이야 빨노초파. 얘들아 이제 아니야? 양치하자. 양치하세요. 안 돼. 왜? 양치하고 이제 자야 돼. 자야 될 시간이야. 빨리 가서 양치해 그럼.
마무리 해줄게 엄마가. 얼른. 엄마가 그래. 유아는 마무리 안 해주고. 너도 입병 났어? 진짜. 유아야 빨리 가서 양치. 야 데려와. 두 분 뭐야 가. 엄마 지금 벌써. 빨리 가. 네 분 얘기했으면 안 되시더라. 하지 마. 아 그러면. 아 그럼 오랜만에 오늘 니네 양치 빨리 하면 회의하자. 니네 양치 빨리 하면 회의하자. 처음에 제가 먼저 하자고 제안을 했었고 근데 왜 그랬냐면 아이들의 그날의 생각을 좀 듣고 싶었어요.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점점 말을 안 할 것 같고 맞아요. 자기가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속마음을 얘기할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자면 안 될까 이럴 때도 있는데 안 된다고 오늘 회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아이들이 더 많이 얘기해서 거의 네 일주일에 세 번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야 가족 회의에 지금 빨리 앉아. 오케이. 앉아. 오케이. 앉아. 니네 자리로 가. 자기 자리로 가. 가족 회의. 이쪽으로 와. 나 자기 자리도 있나 봐. 아니 위치가 좋아요. 지금 침대에서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식탁에서 아니고.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놀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좋죠. 캠핑 이런 데 가는 느낌. 누구 오늘 누가 먼저 하는 날이야? 가족 회의. 나부터. 너부터 좋았던 점. 좋았던 점. 이거는 좋았던 일은. 좋았던 일은 오늘 참권도 빠져서 좋았고 참권도 빠져서 좋았고 아빠 너 일찍 끝냈어 너 해 어, 나는 오늘 도우단 3번에 가서 그거를 친구 옆에 있었는데 쏟지 않아서 좋았어 뭘 쏟아 초코피? 초코피? 아 그거 맨날 초코피 맨날 쏟아 과자 안 쏟았어 오늘은? 어 대단하네 야 우리 초코피 4개 중에 그럼 처음 안 쏟은 거 아니야 와 축하해, 잘했어, 축하해. 잘했어. 엄마가 좋았던 거는 없어. 어? 좋았던 게 없었어? 너무 너네가 말을 안 들어. 죄송합니다. 그걸 안 줘, 회의 때. 엄마가 좀 속상했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되게 자세도 안 좋고 앉아 있을 때 밥도 되게 늦게 먹고. 뭐 어떻게 해야 돼? 다음부터. 지금부터 잘해야지. 어머, 아, 제가 저랬군요. 아, 엄마랑 되게 무섭네요. 네. 근데 원래 누군가는 무서운 사람이 있긴 해야 돼요, 아이들이 있을 때. 그 역할을 정할 씨가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알지 않으세요? 10번 말해도 안 듣는 거 당연하죠. 아시죠? 저는 귓구멍 열고 본 적도 있어요, 진짜. 아, 진짜요? 저도. 진짜. 화났어. 막혔나 싶어가지고. 저 별이가. 별이가 머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서 얘기한 적 있어요, 진짜. 머리카락 제가 이렇게 들어. 20번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 네. 맞아, 맞아. 엄마 건의사항. 엄마가 두 번 말할 때 들어주기. 아니, 두 번 말할 때 들어주기지. 두 번까지. 한 번 말해서 절대 안 들어. 세 번. 두 번까지 봐줄게 엄마가. 세 번부터 한다는 거고. 귀여워. 할 수 있어 없어. 엄마 이거 안 돼? 세 번부터는 금지. 뭐 금지하고. 그럼 세 번 얘기할 때 엄마가 금지하면은 따를 거야? 정아가 아, 그게 게임 아니라. 금지 아니면 장난감 이런 금지. 장난감 놀지 아니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렇게 금지하면 금지라고 얘기하면 니네가 들을 거야? 형아가 고르는 건데. 너도 맞춘 거지. 그러니까 별이도. 이거 건의 사항이야? 건의 사항이야? 알았어 받아들여줄게 오케이. 오케이. 그럼 너 뭐 금지할 거야? 아 지금이요? 자 그럼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줄게 1. 용돈 일주일 안 받기 2. 용돈 2주일 안 받기 우와. 3. 용돈 3주일 안 받기 4. 용돈 4주일 안 받기 어떤 거? 무조건 1번 아빠. 해야지 그러면 골라 일주일 일주일 1. 너는? 나는 그걸 골라 아 약간 헷갈려 약간 헷갈려 귀여워 아니, 헷갈릴 수 있지 아직 어리니까 아직 헷갈릴 수 있어 3 오케이 너 3주일 안 받는 거야? 오케이 3주일 안 받는 거 오케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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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별 1번에 1번 1번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야, 너무 너무 위험한 것 결정했어 결정된 거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제 안 돼 자 이제 아빠 야, 이제 아빠 야 이제 아빠야 아빠 이제 얘기할 때 들어야지 아빠 건의사항 먼저 할게 아빠가 내일부터 치료 시작해. 내일부터 치료 시작해. 아빠 내일부터 병원 가. 아침에 니네 학교 가고 나면 아빠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는데. 전화하면 안 되겠니? 전화해도 돼. 근데 이제 치료해서 이게 치료해서 완전히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어. 근데 아빠는 이제 별이랑 유하랑 엄마랑 오래오래 같이 잘 살고 난 싶어. 난 나은다고 믿을 거야. 그래. 오래오래 같이 잘 살고 난 싶어. 난 나은다고 믿을 거야. 그래. 나도. 난 근데 그래. 난 나은다고 믿는데 너무 슬프다. 자, 일로 와. 할배기 해줘. 너 고장나면 흐려져가지고. 다 합체해야 돼. 일로 와. 합체! 합체. 우리 그럼 누가 먼저 기도할 거야? 나. 헝아. 가위가 입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그럼 유아부터 기도해. 아빠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일 의사 선생님한테 갈 때 안 아프고 정상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안 아프고 정상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은 엄마 아빠가 입꼬리가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일은 엄마 아빠가 입꼬리가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이고. 네, 아이들의 기도가 이제 이루어져야죠. 하나님 오늘 재밌는 하루 보냈는데 또 보내고 아빠가 여기가 아빠도 내일 병원 가는데 아빠 머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 병원에서 잘 통과하고 해서 우리랑 많이 많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엄마도 아빠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 가정에 저희 가정의 삶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이 두 아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아야, 별아.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연결하면 다 사랑인 거야. 아, 그래, 맞아. 이놈, 이놈. 앞 가족은 뭉쳐야 돼. 가족은 뭉쳐야 돼. 오. 유별아, 들어와. 유별아, 위로, 위로. 그렇지, 그렇지. 뭉쳐야 돼. 자, 뭉치자, 뭉치자. 짜자잔. 학교 다녀왔습니다. 짜자잔. 아, 귀여워. 야, 너 뭐야? 같이 오는구나. 아, 귀여워. 아빠! 이 집안의 전통이네. 누군가가 오면 안아줘야 되는 게. 야, 무조건 현관으로 나가서. 그렇죠, 나가서 맞아줘야 돼. 아빠. 너무 좋아. 와, 짱이다. 이렇게 일단 완전 진지성창인데? 손 닦고 오세요. 와. 야. 야 진짜 한 상 제대로 떡 차렸다. 와. 이거 뼈 있다. 딴 거 줄게. 고기랑 이제 야채 같이 먹는 거 있잖아. 채소 많이 드셔야지. 네, 맞아요. 먹어보니까 고기가 너무 기름지네. 아, 그렇지. 여기 위에 이 부분에 싹 도려냈어야 됐네.
돌아냈어야 됐네. 그럼 맛 없는 거 살이 돌아내서. 응? 너무 기름지네, 먹으니까. 아하. 앞으로 내가 아주 그냥 초록초록하게 그냥 만들어줄게. 초록초록하게 그냥 만들어줄게. 우와. 아이고. 그래도. 아, 채소, 채식도 먹다 보면 또 그래.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정들고. 네. 그래. 애들도 먹는다. 애들도 덕분에 건강해지네 아주. 오, 잘 먹네. 아, 잘 먹네. 예전처럼 머리카락 길고 싶어. 그래? 응. 여자로 많이 오해했잖아. 그지? 기억나? 그리고 막 엄청 물어봤잖아, 사람들이. 왜 머리 왜 길르냐고. 멋있어. 머리를 저렇게 길렀어요? 네, 머리를 길렀었어요. 여기가 짧았네. 아이고 귀여워. 새로운 마음으로 하세요. 귀엽다. 너무 예뻐. 와. 왜 길렀어, 머리? 왜 길렀어? 응? 기부하려고. 응? 기부하려고. 오. 백혈병 걸린 친구들 가발 만들어주려고 별이가 머리 길렀었잖아. 아하. 만약에 봐봐, 머리카락이 없으면 모자 쓰고 다니면 더울 수도 있으니까. 맞아. 맞아. 오. 별이는 머리 왜 길러? 뭐냐면 코 안에 걸린 쪽을 고으려고. 아프지 마 친구들아, 놀자. 이때보다 지금 더 어렸을 때인데, 그죠? 네, 맞아요. 다섯 살 때예요, 저 다섯 살 때? 네. 저 다 자르고 기부했어. 친구야, 우리와 사랑해. 머리를 당장 못 기르니까 머리카락 길어달라고 말하자. 누구한테? 아베가스 누나한테. 아베가스 누나한테. 이따가 전화통화 한번 해볼까? 아그네스 누나가 옷을 엄마 만들어줬어. 아이고. 누구야? 알아? 너 본 적 없지? 있어, 저기 안에 있어. 입고 와봐. 애들 처음. 이따가. 애들 알아서 먹고. 밥 먹고. 지금? 그래. 야, 우리 누나한테 한번 전화해보자. 그래. 그러면 예쁘게 엄마가 옷을 갈아입고 올게. 기다려봐. 엄마가 아그네스 누나가 만들어준 옷 입고 온대. 짠짜잔. 우와. 예쁜데? 어때? 잘 어울린다. 내 거야. 이거? 완전 예뻐? 다 내 거! 완전 예뻐? 이웃? 로고만 있으면 명품. 똥, 샤넬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오! 아, 너무 예쁘다. 누굴까? 유명한 분인가 봐. 유명한 분입니다. 아, 너무 유명하다. 우리가 아는 분이, 아는 분이세요? 아그네스 누나한테 전화 한번 해보자. 장난치면 안 돼, 너네. 안 보여, 저기.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엄마 먼저 하고. 엄마 먼저 하고. 나 너무,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보는 거라서 떨리는데. 아! 아그네스! 아그네스! 누구예요? 아프리카 쪽인 거 같은데. 네. 아, 이분이 아그네스! 네, 이쪽에. 아그네스. 아, 후원하셨다. 네, 제 딸이에요. 지난번에 네. 방송할 때, 나 같이 방송했을 때, 맞아. 맞아요. 2009년도에 방송을 통해서 사실은 아프리카라는 곳을 처음 가게 됐어요. 에이즈에 걸린 아픈 고아가 된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는 프로젝트였어요. 요가 저, 저때 제가 처음 만났어요. 저때 후원하셨구나. 6살 때. 야, 제가, 네. 어머, 제가 저렇게 큰 거야? 네, 거의. 매일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냥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주고 오자. 뭐 밥도 먹여주고, 학교도 같이 가고, 병원도 데려가고, 시장 가서 옷도 사주고, 소소한 걸 막 같이 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저는 27살이었고, 뭐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 내가 엄마의 그러니까 마음이 뭔지도 몰랐을 텐데, 내 피부치를 여기에 두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좋은 엄마가 돼줘야겠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울타리가 돼줘야겠다. 결심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제가 후원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온 아이예요. 아그네스! 하이! 와!
우리 상이 반가워요. 어떡해. Hello. 아그네스, 엄마 가족들 한번 소개해 줄게. 여기 나 I'm, 아빠. I'm father. Do you remember me? Yeah. Yeah. 아, 만난 적이 있군요. 오, 같이 웨딩 사진을 찍었어요. 결혼할 때 아그네스랑 같이 만나서 아빠를 또 소개시켜 주고 싶고 해서 아프리카까지 아프리카 가신 거예요? 가서 찍은 거예요? 네, 가서 찍었어요. 웨딩 사진은? 네. 에이즈에 걸려 있는 아이였어 가지고 이런 아이들 좀 알리고 싶다 해서 화보 찍으면서 같이 우간다에서 찍었어요. 유관도. 에이즈가 요즘 약이 좋아져 가지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건강하게 맞아요. 네, 살고 있어요. 첫째 아들 안녕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아빠 안녕. 오 아그네스 옷 기억나? Do you remember yes. this dress? 어 부끄러워해. 기억한다 기억한다. 어, 아니 근데 만들었구나.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Happy birthday to mommy. 아. 아그네스 건강이랑 어떤지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아, 중간에 통역이 계시네. 네. 건강하고요. 지금 새롭게 네. 신혼 시작해서 재미있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아그네스를 너무너무 보고 싶대. 여리도 보고 싶어. 이제 눈이 안 너무 보고 싶어, 아그네스.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던 아이였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성인이 된 것도 너무 기특한데 좋은 사람 만나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다고 하니까 마냥 행복했어요. 그래서 당장 정말 달려가고 싶을 정도로 그래도 엄마인데 결혼하는데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성교사님한테 연락드려서 원래 뭐 결혼하면 뭐 집도 해주고 뭐 혼수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뭐 없을까요? 물어봤더니 아그네스가 재봉 기술이 꽤 좋대요. 그래서 테일러 샵을 하나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얘기를 하셔서 테일러 샵을 하나 차려줬어요. 그래서 샵을 차려줬다고요? 그렇게 이제 지금은 그걸로 영업도 하고 있고요. 네, 그걸로 이제 생계 수단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거대한 대단한 건 아니지만 네, 그 안에 미싱이랑 옷감이랑 해서 나 사고 싶어. 우와. 옷이 너무 예뻐요. 훌륭하다. 그래서 5월 달에 한번 아그네스를 만나러 가려고 해요. 이제 우리 사위 닭 한 마리 잡아줘야죠. 이제 가서. 네. 야, 저 진짜